산책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보통 일주일에 3-4번, 아침 저녁 2번씩 하고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예, 예. 둘이 같이 하면은 약간 개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너무 흥분도가 진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해야 약간 컨트롤도 잘 되고 그래갖고 이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토비는 주인이 잡고 바퀴는 형님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헬퍼독이 이렇게 한번 나타나 볼게요. 네. 도움을 주는 네. 헬프독이 나타났을 때 이찌님들은 조금 뒤로 갈까요? 네. 조금 뒤로 갈까요? 네. 짖는 강아지인가요? 안 짖지 않아요. 아, 짖진 않고. 네. 자, 헬프독을 투입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야? 천천히 볼게요. 올 때까지. 예. 친구 왔네. 네. 예쁘다, 쟤. 아빠, 친구네. 지금 맞다. 반려견들 저 반응은 어때요? 지금 딱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뭔가를. 가슴에 어깨 힘이 딱 들어갔어요. 아, 그게 있구나. 바퀴보다 토비가 지금 굉장히 네. 숨을 토비가 조금 더 거칠게 거칠어요? 네, 거칠은 것 같아요. 아. 훈련사님 강아지 조금 더 이렇게 막 신나게 놀아주는 모습 한번. 아, 이것이. 아, 이것이. 아, 찢었어, 찢었어. 토비야. 바퀴야! 바퀴야, 바퀴야, 바퀴야! 가만히 있어! 바퀴야! 바퀴야! 바퀴야, 바퀴야! 가만히 있어! 토비야! 토비야! 가만히 있어! 같은 방향으로 뱅글뱅글 한번 돌아볼까요? 그렇지, 토비공주. 그렇지. 가자. 형님이 데리고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순하죠? 더 강해요. 더 강해요? 왜? 지금 안, 어. 예, 박쥐가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저 자꾸 개 뒤를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비야, 가자. 두비야, 가자. 오히려 바퀴가 진짜 눈을 못 떼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헬퍼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네? 이 친구들이요. 풀어주면 싸울 것 같아요. 예, 풀어주면 그냥 싸울 것 같아요. 어허이. 어허이. 지금 그러면 보호자한테 이 짖음을 멈추게 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이 짖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알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우선은 이 정도만큼 봤으면 될 것 같고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비 공주님 안녕. 형, 언니들 같이 안녕.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